해방 후 최초의 4년제 사립대학 우리 단국대학교는 설립 이래 무수히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겨우 그 정도로 우리 단국대학교는 현명한 틈은 없죠. 지금 우리 단국대학교는 누구보다 훨씬 신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요. 당연히 나도 알고 있지. 자, 그럼 단국대의 미래를 한번 살펴볼까? 자, 오케이. 렛츠고. 저기 좀 봐. 대한민국 신산업 분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 인재들을. 바로 저예요. 하하, 그렇지. 미래 반도체에서도,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도, 미래형 자동차, 우주기술 분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 중이라는 거. 정말 멋진데요?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미래로 떠날채비를 해볼까요? 노노노! 떠날 필요가 없지! 캠퍼스 혁신파크에 산학연 혁신허브관이 딱 생기면 미래가 캠퍼스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라고! 설레이는데요. 그럼 이제 단국대에서 여러분들의 찐 미래를 만들어 가볼까요? 단국대학교